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9월 3일 1호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9월 첫주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초중반에 분위기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뭐 A급 승부도 잡고 메인 승부도 잡고 배당도 다 좋았죠. 27.9배, 28.2배, 거기에 제주 오경주까지 16.8배, 삼복승 14.7배까지. 자, 이 초중반에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 서울 육경주부터 1-3착이 내리 5번이 나옵니다. 이런 느낌이 진짜 욕 나오는데요. 아, 뭐 1-3착, 2-3착도 경마의 일부분인데 이렇게 몰아서 나오면 사람 김이 빠지죠. 제가 그 인내력의 한계가 느껴졌던 게 제가 원래 기수 욕이나 이런 험담 같은 거잘안 하잖아요. 야, 근데 이 8경주에 송재철이의 5번 마 불꽃 마드레가 또 늦발을 개늦발을 하면서 또 1-3착이었어요. 아,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우리 회원님들도 1-3착, 2-3착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하면 배당도 짭짤하고 한데,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결론은 비적 중이기 때문에 이게 도출되는 과정은 중요시되지 않고 꼭 결과만 여러분들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뭐 마번이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면 미련이라도 없을 텐데 꼭 1-3착, 2-3착, 뭐 늦발, 이지랄 해버리니까 더 열이 받으셨을 겁니다. 자, 아무튼, 또 일요일 경마가 있으니까요. 토요일 경마가 또 궁시렁궁시렁 돼봐야 우리만 속이 아픕니다. 일단 일요일 경마 끝내놓고 조철이 욕을 먹든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주시든 일요일 날 끝나고 여러분들께 결과를 받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일요일 경마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6, 7, 10. 부산은 256. 그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오는 다 6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좀 바쁘기 때문에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운영자가 일 처리가 좀 매끄럽습니다. 하루 전에 이 영상 끝나면 입금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입금자 성함은 꼭 남겨주시고요. 자, ARS 무통장 정액제가 실시가 됩니다. 하루 종일 ARS 듣는 거, 전경주가 4만 원이죠. 새마을금고 입금하신 다음에 음성 정액제. 자, 요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기복 마필들 혼전인데요. 믿을 놈이 별로 없습니다. 믿을 놈이 별로 없는데 딱한 마리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가리 마필이 지금 이 8번 마 럭키 허니라는 마필이 팔리죠? 이 8번 마 럭키 허니라는 마필이 지금 이게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요 예측권 10장 이 럭키 허니 마체가 쥐알탱이 완화입니다. 이게 몇 킬로죠? 뭐 455kg 뭐이 정도 되는데 현장에서 이런 애들은 체중이 마이너스가 되면 더더욱 약하게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기수가 문서형이라서 지금
과도한 인기 1위로 팔리는 것 같은데요. 자, 8번만 럭키 허니. 좀 과도한 인기로 가는 것 같고, 또한 마리 마필. 안쪽에 있는 1번마 원평 리스트입니다. 자, 1번마 원평 리스트. 얘는 거꾸로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져야 됩니다. 계속 지금 체중이 불어나고 있는데, 직전 경주 김동수 기수가 깔끔하게 입상을 해냈죠. 자, 이번 경주 전개가 더 좋아졌어요. 뭐 선행은 못 가겠지만, 안쪽에서 차분히 따라가도 가능한 마필이 1번마 원평 리스트다. 자, 정리를 하면요. 두 마리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 첫 번째 A급 예측권 10장. 불안한 인기만은 8번마 럭키 허니가 문세영이 등을 타고 인기 1위. 불안한 인기 1위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1번마 원평 리스트는 상대적으로 좀덜 팔리지만은 현장에서 체중이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면 조금 더 좋게 봐주시면 되고. 얘는 럭키언니는 마이너스가 되면 거의 삭제를 해도 되는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경주, 경주 포인트 여러분들 짐작하셨죠?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믿을 놈이 하나도 없지만, 자, 그래도 조철이 가장 좋게 보이는 마필은 지금 1번마. 원평 리스트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뭐, 그외 마필 중에서 9번 라파예트, 뭐, 11번 싱싱싱, 이런 마필들도 지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어쨌거나 한방막권으로 가는 놈은 1번마 원평 리스트다. 조철에 달러 박스에 붙여가지고 한방막권으로 붙이는 놈은 원평 리스트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 박스 승부죠. 3경주. 자, 문세영이가 부러지면 우리는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정리하고요. 두 번째 승부처 5경주로 갑니다. 자, 5경주죠. 어려운 경주가 아닙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인데요. 자, 5경주 어디 갔냐? 예. 네. 자, 이 2번마 아너로즈죠. 2번마 아너로즈. 직전 경주에는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임다빈이가 대길이 팔리고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정상주기로 돌아왔고, 임다빈 기수. 뭐, 선행도 쏘고 나갈 수 있고요. 3번마 그레이스 K가 옆에서 붙겠지만은, 안쪽에 있는 2번마 아너로즈가 좀더 낫죠. 아주 보기만 해도 징글징글하니 송재철이. 또 이럴 때는 또 갖다 비비고 아니면 갖다 넘어가고 이지랄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봐야 직전 경기 인기 8위. 얘는요, 배당이 나올 때는 미친 듯이 날라 들어와요. 그런데 인기 1, 2만 타면 삽짓거리를 다 하는 게 얘입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기수, 원투에 다 끼는 놈이죠. 한 놈은 지금 트랙라이더로 전향을 해서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하나가 요 송재철이가, 저는 빨리 트랙라이더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런 애들은 경마 팬들 돈 진짜 패죽이는 돈 많기 때문에 얼른 트랙라이더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마 아너로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 압축인데요. 후착 압축인데,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번마 아너로즈를 대가리로 놓고, 아, 제가 이 송재철이 지금 좀 전에 막 왈왈왈왈 됐는데 오늘 너무 밉고 속상하고 그래서 좀몇 마디 했는데 또 마음이 안 좋네요. 기수 또 남의 집 귀한 아들인데,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송재철이 화이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마 팬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인기 막 타고 그런 식으로 성의 없는 말머리라면 안 되죠. 물론 늦발이 내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횟수가 잦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안 좋아서 좀 전에 했던 말은 그냥 취소하고 송재철이 아무튼 화이팅 하길 바라고요. 자, 2번 아너로즈를 놓고요. 후착 접전인데 딱한 마리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딱한 마리. 뭐 일자 써놔서 1번 아니고요. 자, 2번마 아너로즈를 놓고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요거 완짱입니다. 요놈 완짱에다가 10장. 그래서 요거는 구멍수 뭐 길게 가져갈 거 없이 한두방 정도면 정리가 될것 같다. 찍어 먹기. 오경주는 별로 그렇게 적중하는데 어렵지 않은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찍어 먹기, 때리고 맞추기 두방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였고요. 다음 세 번째 승부처는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6경주입니다. 6경주, 7경주, 10경주.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메타블레이드죠, 메타블레이드. 계속 대상 경주. 경기도 지사배, 코리안 오크스배, 직전 경주 경기 도지사배에는 그런 대로 건건하게 5착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즐거운 여정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리플 티아라 삼관왕 한 말이죠. 편성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10번마 메타블레이드는 인기 여기서 백판이었는데 5차까지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자, 김용근이가 기승을 하면 조금 서둘, 이게 뭐 선행까지 갔죠? 박으론이는 바닥에서 봤고. 뭐 어떤 전개가 됐든 이 정도 편성에서는 힛바리로 그냥 왔다. 기본 능력상. 10번마 메타 블레이드. 10번마 메타 블레이드. 자, 요놈을 놓고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6경주입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죠. 10번마 메타 블레이드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요번 경주도 많이 보입니다. 먹든 못 먹든 조철의 마보는 깨끗하죠. 싹 꺾고, 특히 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 중에, 뭐, 전개가 안 나오는 놈도 있고, 승분 전에 좀 과인기로 팔리는 놈도 있고, 이런 애들 싹 잡아 꺾으면요, 한세 마리 정도 잡아 꺾습니다. 그러면 많아봐야 두세 마리 남아요. 요거 딱 주력 한 방에 때리고 받치기. 조철의 주특기 또 찍어 먹기. 메인 승부. 자, 요거 6경주.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요거는 딱 걸려들었다.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타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가 과천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제가 요 위에다가 한번진 놈은 또 진다. 자, 바로 제가 6번마 태스고 대보죠. 이마필은요, 우리한테 효자입니다, 효자. 나올 때마다 인기만데. 이세번다 꺾었죠, 우리는. 얘는 결정타가 한타가 부족한 놈이다. 인기 2위, 인기 4위, 인기 3위. 자, 문세영이가 타고 전부 대끼리 준대끼리 간 놈이에요. 요번에 편성이 좀 덜덜하다고 해서 또 대가리 팔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써먹는 말이 있습니다. 아싸 하면 됩니다. 아싸. 얘는 잘해봐야 이건 방어예요. 잘해봐야 방어. 제 아무리 문세영 기수가 탔다 그래도 57km 갔고 얘는 55.5km, 55km 갖고도 안 돼요. 문세영이 탔고 계속 약편성을 잘 찾아다니다 보니까 팔리는데 이거 경마 팬들 돈패 죽이는 놈입니다. 얘 훈련은 좋아요.
훈련시 모습만 나오면 뭐 쌍대가리지. 근데 실전에 가면 풀빵이라. 얘는 조교시 모습 보면요, 방방 날라다녀요. 상위군 막 넘어다니고. 그러면 쌍머리 와야 되는데 그게 다예요. 자, 6번 마. 테스고 대보가 요번 경주도 우리한테 행운의 적중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대가리가 팔리는데 문세영 25조 전승규 좋습니다. 뭐 이게 팔리든지 말든지 팔리면 좋죠 뭐. 자, 달러 박스의 완짱 중배당 15배에서 20배 봅니다. 조철의 좋아하는 배당이죠. 승부 배당 15배, 20배. 요런 거 한방 완짱으로 꽂으면 상황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6번 마 테스고 대보도 가져가지만 테스고 대보가 부러졌을 때 나오는 이 중배당 막권에 더 힘을 주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여러분들께 상한가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메인 승부는 후반부 10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 1800이고요. 자, 핸디캡 레이팅 65조입니다. 자, 대가리 있죠, 또. 4번이 아니라 이게 10번인데요. 10번마 원더풀 슬루. 4번으로 되어 있네요. 10번마 원더풀 슬루입니다. 아, 요거 뭐 놓고 때려야죠. 역시나 경기 두부지사배에서 우리가 적중에 성공을 했던 원더풀 슬루. 자, 이번 경주 껌이죠, 껌. 즐거운 여정에 이어서 바람도 많이 불었죠. 3.8배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뒤에 4착을 했던 이 점순이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아주 널널하게 이기잖아요. 자기 군에 그냥 오니까. 자, 이번 경주 10번마 원더풀 슬로. 얘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안토니오 기수 3km 감량까지 있고요. 이게 명색이, 승군전이 요번에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승군인 것 같은데요. 오크스 나갔고 경기 도지사배 나갔고 아주 성적이 좋아요. 안토니오 기수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갈고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주로 넘어가기 전에 벌써 어깨 짚고 넘어가 있을 것 같아요. 걸음도 계속 늘고 있고. 자, 이 10번마 원더풀 슬루라는 강축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반은 먹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축이 없어서 불안한 경주, 이런 경주보다는 축은 있는데 후차권이 혼전이다. 완전히 혼전이죠. 요런 게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그죠? 딱 요거 때리고 바치기 지금 두 방으로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뭐 어느 것에 걸려들어도 짭짤하겠지만, 주력 한 방으로 걸려야죠. 그래야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요. 자, 10번마 원더풀 슬로. 자, 요 놈을 놓고요. 최근 컨디션이 업된 한 놈, 조철이 짠한 놈 하나 또 골라놨으니까, 10경주 현장 예상 놓치지 마시고, 꼭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마지막 1호 경마 마무리의 승부가 될 겁니다. 아마 1호 경마 마무리 승부 10경주 메인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2경주, 5경주, 6경주인데요. 자, 재밌습니다 오늘. 2경주, 5경주, 6경주.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자, 달러 박스 승부인데요. 육군 1400이고요. 결정 A형입니다. 제가 요, 어디 갔냐. 요 위에 직전경주에 꼬였던 놈 하나 놓고 때린다. 말씀을 드렸죠. 직전경주에 늦발도 했고, 초반에 좀 늦발하고 나서 전개를 좀 무리하게 풀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긴 놈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용서 없이 한번 갖다 때릴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요거는 뭐 힌트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말씀은 안 드리고 직전 경주 어찌 보면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다라고 복귀를 하는 예상가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가 꼬였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이 말이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은 빼먹었다, 안 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카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딱 걸렸습니다. 부산 이경주 달러박스 승부 예측권 10장, 요거는 제대로 한번 아웃이 걸어가지고 조철이 월척을 한번 걸어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5경주와 6경주 메인 승부 두 개 남았습니다. 자, 부산 5경주인데요. 부산 5경주. 국산 3군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 강대가리 하나 있죠. 6번 마 닥터 오스카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강대가리 팔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혼전 접전으로 좀 팔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강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한 발로 뛰어도 대가리라고 써놨죠. 6번 마 닥터 오스카. 이거 대가리죠. 무슨 혼전 접전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뭐 늦발이 됐건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거지, 능력상으로는 대가리죠. 얘도 지금요, 이 대상 경주 나갔던 애들이 다 편성에, 자기 편성에 들어오면 다 대가리급이에요. 이 6번마 닥터 오스카도 은경이가 타고 시대가 타고 시대가 탔는데, 자, 루나 스테이크, 오크스베, 경기도지사배. 여기서 못 와요? 여기서는 아마 선행까지도 까고 나갈 겁니다. 6번마 닥터 오스카는 말 믿지 말고 조철이 그냥 믿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6번 닥터 오스카입니다. 물론 인기마로 팔리긴 합니다. 말은 다른 마필들도 은근히 팔리기 때문에 평균 배당이 좀 높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6번마 닥터 오스카는요, 그냥 독땡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왜 독땡이냐. 지금 뭐 2번 챔프고도 있고, 뭐 11번 소리태풍도 선행만이에요. 이런 애들은 사이즈가 안 되는 거야, 사이즈가. 그래서 그냥 6이 다 갈아엎고 나간다. 얘네들은 그냥 꼬랑지 데리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6번 독땡, 쌍복 대가리다. 자, 이런 건 삼쌍승으로 한번, 재미를 보실 분들은 삼쌍승까지 엮어가시면 되겠다. 6번만 닥터스카. 자, 요 놈을 놓고요. 후차권이 지금 이 3번마 그레이트 캡틴이죠. 서승훈까지 탔고. 얘가 발주가 안 좋습니다, 발주가. 발주가 느려요. 굼뜨고 느리고 그렇습니다. 발주가 말끔하게 나오면은 뭐 2차례 갖다 댈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6번마 닥터 오스카를 놓고
꼬랑지는 분명히 터질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 자, 오늘 오경주 첫 번째 메인, 6번 맛 닥터 오스카를 놓고 배당으로, 짭짤한 배당으로 장학감방 때릴 테니까, 오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6경주 마인 메인에 들어갑니다. 목이 좀 아프네요. 내일 항구라 진짜 해야 되는데. 자, 2등급 1800 핸디캡 레이팅 80점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달러 박스입니다. 이게 10번 마 스피디형이라는 마필이, 현장 가면은 왕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게. 스피디형. 자, 부산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두 번째 메인인데, 자, 달러박스 20장짜리 들어갑니다. 그냥 장안간방 꽂아 넣어야죠. 자, 10번 마 스피디형이란 마필이 뭐 대상경주 사이즈죠. 계속 대상경주 잘 나갔고. 그런데,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10번 마 스피디형. 자, 더비 마일 다 나갔어요. 더비 마일 다 나갔는데, 별로 인상적이질 못했습니다. 이때는 막 KRA컵 마일에서는 대길이, 더비에서는 아예 안 팔렸어요. 그런데도 직전 경주 또 장간배에 나가서 UMA가 타고는 또 스피디형을 모래 안 맞고 싹잘 탔어요. 자, 뽀시기가 타갖고 조금 더 팔려요. 감량 이점도 있고. 그런데 얘가 이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이 스피드가 그렇게 좋은 놈이 아닙니다. 자, 외곽에서 요번 경주는 흐름이 좀 빠를 것 같아요. 4번 돼지 초이스, 그다음에 뭐 7번 불의검, 11번 클리어, 빠른 놈들이 많아요. 그럼 초반에 얘가 뒤로 쭉 밀려버리면 1800이라도 뒤에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인기가 좀 과하다. 아, 이렇게 생각되는 놈이 바로 10번마 스피디형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는요, 10번마 스피디형이 아니고 얘는 뒤로 좀 밀려가지고 아웃될 공산도 분명히 있다. 자, 요번에 딱 걸린 달러박스 또한놈딱 뽑아놨으니까요. 기승기수도 운짱 등짝도 딱 교체를 했고요. 조교시 모습도 짱짱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승부 의지가 눈에 훤히 보이는, 공부를 조금만 하면 딱 나오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마필이 있으면 바로 그 마필일 거예요. 자, 이번 경주, 요놈이 배당을 딱 내고 날라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자, 부산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멋지게 마무리 한번 할 테니까요. 조철하고 한배 타시고, 부산 육경주 10번 마 스피디형이 부러지면 우리는 배당으로 항구를 한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부산 육경주까지 꼭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육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했고요. 과천 3호 6, 7, 10, 부산 2, 5,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고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하시는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는 좀 바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나면 지금 뭐한 8시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저녁 때 오후.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해 놓으시고 주무시면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는 다 확인 문자가 갈 겁니다. 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 전에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ARS 무통장 정액제도 개설을 했으니까 많은 이용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4만 원이고요.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특히 영상 하단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왜 이렇게 적어요? 목이 터지게 맨날 이거 방송 영상 올려놓는데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철 스타일의 조철이었고요. 저는 내일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